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의 약 25% 정도를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지금 이 시점에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는 지금 꽤나 큰 부분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직원이었던 26세의 천재는 엄청난 논문 3편을 한 번에 쏟아냅니다. 논문의 각 주제들은 현대과학 전반에 걸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중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절대적 공간과 시간을 부정하며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측정된다는 새로운 역학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E는 mc2라는 유명한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도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를 갖는다 라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생각을 아주 사뿐히 수식에 담아낸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죠. 이 공식이 인류에 셀 수 없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상용화된 원자력 발전은 모두 핵분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핵분열은 질량이 있는 입자에 숨겨왔던 에너지를 발현시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분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무거운 핵이 있습니다.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외부에서 중성자로 큰 핵을 때립니다. 빵! 이때 큰 핵의 에너지 균형이 붕괴되면서 핵이 둘로 쪼개지는데요. 쪼개진 핵들의 무게의 합이 기존 무거운 핵의 무게보다 작아집니다. 뭐야? 질량 어디 갔어? 이 사라진 질량만큼 이는 mc2 공식에 따라 큰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것이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성자인데요. 핵분열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무거운 핵에 중성자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비쌉니다. 그런데 무거운 핵으로 우라늄 235 동위원소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핵이 분열할 때 자연스레 방출되는 중성자가 또 다른 핵을 때리게 되면서 핵분열이 자연스레 스르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핵분열 연쇄반응!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열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화학반응보다 몇백만배 큰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너무나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분열 연쇄반응이 통제되지 않으면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성자를 통제하는 법을 압니다. 즉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제하게 되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열에너지를 이용해 원자로 내부에 차있는 물을 300도 수준으로 가열합니다. 이 고온의 뜨거운 물이 증기 발생기로 이동해서 튜브 바깥쪽에 있는 물을 순식간에 데워 증기를 생성시킵니다. 이 고온 고압의 증기가 터빈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을 데워서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다른 발전들과 유사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들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무언가 태우는 연소 형태가 아닙니다. 즉 외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분류되죠. 이런 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원자력은 세계 각국에서 주요 에너지 중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 인류의 에너지를 위해 아주 장기적인 솔루션이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오늘의 주제인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이 시점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용 후 해결료는 해결료가 수년간 핵 연쇄 반응을 한 이후에 남은 잔여물로 우라늄 235의 양이 줄어들어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남은 잔여물들이 여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열과 방사능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들은 어디에다가 함부로 분리수거하듯이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방사성 폐기물들은 열과 방사능의 준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되는데요. 원전 근로자들이 사용한 옷, 장갑, 신발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약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이 사라지는 반면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일종으로 플루토늄, 우라늄, 마이너 액티나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발전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난 후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어딘가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건드리지 않을 만한 곳은 일단 인간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가지도 않는 곳이겠죠?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없는 우주로 보내버린다. 이 많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내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그렇다 쳐도 발사 후 생길 수 있는 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패스! 그렇다면 심해로 보내버린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의 바다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패스! 허허, 인간이 안 사는 땅 깊숙이 보내버리는 건 어떨까요? 너무 단순해서 어이없는 방법 같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땅속 깊숙이 묻는 방법, 즉 심층 처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고 지진 위험 없는 적절한 장소를 찾은 후에 그 장소에 아주 깊은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휘바 휘바, 핀란드의 온
문칼로. 온칼로는 방사성 폐기물이 버려질 영구 처분장입니다. 깊이 500m의 온칼로는 지그재그 형태로 5km의 길이로 뚫려 있습니다. 온칼로의 목표가 10만 년 이상 인간과 격리된 채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18억 년 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에 만들어졌습니다. 10만 년 정도는 끄떡 없을 것으로 본 것이죠. 2004년부터 건설됐고요. 2020년부터 100년간 6,500톤의 폐기물이 저장되며 22세기에 영구 폐쇄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10만 년을 고려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걱정하는 몇몇 이슈들은 문제의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세 인류의 침입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이 걱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 세상에 거주할 인류와 생명체들의 호기심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불과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 피라미드를 다 파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건축물을 그리했는데 10만 년 이후라. 그렇다면 그때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못했던 경고를 지금 충분히 진보된 인류가 해두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경고가 의미 있을까요? 국가라는 체계가 그리고 여러 언어들이 심지어 인류가 10만 년 동안 영원할까요? 참 어려운 미션입니다. 아무쪼록 온칼로는 현재 여러 나라의 언어와 상형 문자들 그리고 사이렌과 표지판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경고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온칼로를 만드는 핀란드 이외에 스웨덴도 이런 사용 후 해결로 최종 처분을 위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휘바휘바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정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1년에 약 600톤이고 지금까지 나온 사용 후 해결료는 약 2만 톤입니다. 10kg 쌀포대 기준으로 200만 개! 이 폐기물들을 핀란드처럼 땅에 묻어버리기엔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토가 좁고 기초적인 지질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적인 저장 장소를 위한 부지 선정에만 1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최종 처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일단 임시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찾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습식 저장 방식과 건식 저장 방식입니다. 습식 저장은 수영장같이 생긴 큰 물수조에 사용 후 해결료를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차분히 담가진 사용 후 해결료는 열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식히는 데에만 최소 5에서 6년이 걸립니다. 사용 후 해결료가 계속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냉각 시스템과 펌프로 식혀주게 되는데요. 저장 수조의 온도는 평균 60도 이하이고 외부 온도는 열교환기를 이용해 30에서 40도로 유지되도록 냉각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있는 붕산이 핵분열 가능성도 억제시킵니다. 이 습식 저장 방식의 안전성은 오랜 기간 확인되었지만 운영 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만약 전원이 끊기고 예비 발전기도 고장나면 펌프와 냉각 시스템이 동작을 멈춰 물이 끓어올라 증발하게 됩니다. 그 물이 방사선을 막고 있던 것이니 물이 없어지면 방사선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 관리에 전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때도 지진보다 쓰나미로 인한 에너지 동력원 상실이 원전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동력원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식 저장 기술 등판? 우선 수년간 습식 저장 시설에서 열을 식힌 사용 후 해결료를 육지로 옮겨 건식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건식은 물 대신 기체나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합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쉽게 늘릴 수 있고 오래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냉각 방식이라서 전원 공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로 인한 방사선 유출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건식 저장 시설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건식 저장 시설은 크게 용기형, 건물형, 모듈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월성 원전에서는 용기형인 캐니스터 그리고 모듈형인 맥스터를 운영 중입니다. 용기형인 캐니스터는 간단히 말해 콘크리트 기둥들입니다. 마치 마트의 키친 타월 마냥 O와 열을 맞춰 줄을 서 있죠. 이 실린더 안에는 사용 후 해결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후 9단으로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콘크리트로 포장되게 됩니다. 캐니스터에서는 내부의 실린더와 1m 두께의 콘크리트가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듈 방식인 맥스터가 있는데요. 맥스터는 캐니스터와 원리는 비슷한데 실린더를 모아 하나의 모듈에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같이 생긴 맥스터는 하나의 모듈에 바스켓 10개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40개 모여있는 덕분에 작은 면적에 효율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느낌이라 같은 양의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때 캐니스터에 비해 면적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의 냉각은 대류 현상을 통해 일어납니다. 맥스터 모듈 하부에 공기 입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내부에 열을 식힌 후 상부에 있는 출구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방사선 유출은 콘크리트, 금속 등 다중차 폐재를 활용해서 막고 있습니다. 국가 환경 방사선 감시망 자료에 따르면 맥스터 시설 주변의 방사선량이 서울 시내의 자연 방사선량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식 저장 시설의 경우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지진에 의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맥스터와 캐니스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도 잘 버텨졌고 약 30년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건식 저장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전 가동국 3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22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습식과 건식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래의 과학기술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을 늘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용 후 해결료를 우리가 활용 가능한 다른 방식으로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핀란드나 스웨덴이 그랬듯이 영구 처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할 텐데요. 재처리 기술은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많은 나라들이 영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원자력 에너지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성과 안전한 관리는 지속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동네인 재생에너지나 핵융합 동네 같은 곳에서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의 에너지 생산 기술이 개발된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비율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해결료의 새로운 발생도 계속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전부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 해도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사용 후 해결료는 앞으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가 없는 이상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기술과 연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략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힘을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위기에서 실마리를 준 것도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남은 인류 전체 그리고 지구의 전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핫한 과학 사용 후 해결료 킹크과학약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뿅.